여러분들은 집을 임대한 적이 있나요? 집을 임대할 때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만약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집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된다면 냄새의 출처를 확인하실 용기가 있나요? 또 집주인이 열지 말라는 장롱이 있다면 몰래 열 것인가요? 만약 이전 세입자가 남긴 물건이 있다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17년 중국 수저우에서 발생한 장롱 속 숨겨진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쯤 회사 기숙사에서 살기가 불편했던 곽양은 오랫동안 월세방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그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비록 집은 작았지만 옵션이 괜찮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아주 만족스럽게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절대 열지 말라는 장롱 빼고 말이죠. 집주인은 장롱이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하며 그녀가 몇 달 동안 임대료를 체납했는데 짐을 두고 그냥 떠났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할 수 없이 이전 세입자의 물건을 전부 정리하여 장롱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입주한 첫날 밤 광양은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세방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여 얼마 안 돼 청소가 금방 끝났습니다. 그녀는 포장박스를 풀어 짐 정리를 하고 자유로운 새 생활을 기대하며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습해진 이불을 덮게 된 광양은 답답하고 더운 집안에 시큼한 썩은 듯한 냄새를 맡게 되어 도저히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그녀는 어렴풋이 누군가가 문을 긁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곽양이 계약한 동네는 외진 곳에 있어 밤이 늦어지면 작은 동물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 이상한 소리를 내어 그녀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 약간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한 냄새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이튿날에 꼭 청소부를 고용하여 집안 곳곳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기로 하고 다시 잠에 청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곽양은 청소 서비스를 예약하고 그대로 출근하였습니다. 청소부는 곽양의 집에 도착하여 집안 곳곳과 집 밖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지만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집안의 구석구석을 닦고 수납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곽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냄새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집주인은 장마철 핑계를 대며 방 안에 물건이 습해져서 나는 냄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곽양이 청소를 하다가 집주인이 건들지 못하게 한 장롱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아주 심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장롱에서 난 냄새였습니다. 곽양은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이 굉장히 찝찝하게 느껴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낸 후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전 세입자를 찾아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박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2016년 5월 18일에 그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집주인과 1년의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 기간에 집세를 여러 차례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계약이 거의 만료됐는데도 박모 씨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할 수 없이 중개인을 통하여 곽양에게 집을 임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7년 8월 30일까지 3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박모 씨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 또한 그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녀를 찾지 못하여 경찰은 박모 씨를 실종자로 지정하고 결국 장시성에 멀리 있는 그녀의 남편 방 씨에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방 씨를 통해 남은 짐들을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서 그녀의 행적을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를 찾았으면 했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은 방 씨는 바로 고향에서 수저우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싸웠던 게 그들의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방 씨 부부는 사이가 아주 나빴습니다. 박모 씨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원했지만
방 씨는 고향의 생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여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싸운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남편을 떠나 혼자 살게 됐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 씨와 같이 그의 아내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두께가 0.5m가 되는 장롱은 생각보다 많이 깊었습니다. 장롱의 길이는 약 3m이고 높이는 2m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경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죠. 방 씨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이불에 쌓여진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머리카락과 비슷한 무언가를 만지게 됐습니다. 방 씨가 머리 같은 게 있다고 경찰에게 얘기하자 경찰은 바로 표정이 심각해지며 그곳에 아마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방 씨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그와 같이 방 안을 나와 형사 전문팀과 법의학자를 불렀습니다. 얼마 후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조심스럽게 의문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물건은 기둥 모양인데요. 이불로 말려져 있으며 테이프로 감싸졌고 양쪽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테이프를 풀자 숨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부패되어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숨진 여성은 세상을 떠난 지 2, 3개월이 되었으며 바로 집주인이 찾고 있던 이전 세입자 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곽양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숨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몇 개월간 살았고 그동안 맡았던 악취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저녁에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났는데 그건 도대체 환청일까요? 아니면 장롱에서 나온 소리일까요? 곽양은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져 할수 없이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 생활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이전 세입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대한 형사사건에 경찰서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월세방을 드나든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들을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곽양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곽양은 본인의 억울함을 경찰 심문에서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부패한 냄새를 맡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곽양은 경찰에게 전에 이상한 냄새 때문에 청소부 아주머니를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장롱을 열어 체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장롱도 집주인이 장롱을 열지 말라고 테이프로 감싸서 그냥 할수 없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가 장마철이어서 곰팡이 냄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범인 같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집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사람을 해치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의 핸드폰에서도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할수 없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박모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집주인과 청소부는 이미 방 안을 여러 번 청소하였습니다. 세입자 곽양도 그곳에서 2개월 넘게 거주했고, 또집 근처에 CCTV 메모리도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다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통하여 범인이 아주 침착했다는 것만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모 씨를 해친 후 그녀의 신체를 완벽하게 숨겼으며 현장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정리하여 장롱에 숨진 여자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오래도록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각양이 경찰서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비밀은 아마 오래도록 숨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재수사에서 경찰은 마침내 집안 한 구석에서 쓰다 남은 테이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하게 됐는데요. 범인의 지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곽양과 집주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테이프의 지문과 비교하였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여 용의자를 확정하려고 할 때, 이웃이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한 60대 수저우 현지 남자 노 씨가 박모 씨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노 씨를 찾아 박모 씨를 언급하자 그는 전에 박모 씨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싸우게 되어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모 씨가 판씨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걸노 씨에게 들키게 되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노 씨의 진술로 경찰은 또 판모 씨를 찾아가 조사하였습니다. 판모 씨는 박모 씨와 사귄 적은 있지만 그녀의 집으로 간 적이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테이프에 있는 지문과 비교했지만 일치하지가 않아 두 사람 또한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또 박모 씨의 회사를 찾아가 그녀의 근무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방 씨의 회사 동료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모 씨가 사귀었던 모든 남자친구 중왕 씨가 그녀와 가장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매번 왕 씨를 언급하게 되면 방 씨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돼 금세 사귀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심지어 그와 결혼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왕 씨가 진짜 박모 씨와 관계가 좋았다면 그녀가 실종됐는데도 왕 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박모 씨 핸드폰에서 왕 씨의 채팅 기록을 찾게 됐는데 박모 씨의 동료가 묘사한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왕 씨는 련영성 대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면 왕 씨는 박모 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경찰의 직감으로 그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안돼 경찰은 왕 씨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문이 테이프에서 발견한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모 씨는 도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왕모 씨의 소비 기록이 없었으며 다른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수저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여 큰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상금을 걸어 용의자 왕 씨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며칠 후 레스토랑 사장이 경찰서로 연락하여 새로운 요리사가 왕 씨와 많이 닮았다고 제보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게 된 경찰은 몇 개월 동안 찾았던 범인이 나타나 아주 흥분 상태였습니다. 왕 씨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그의 곁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물건이 아주 많아 전담팀은 전문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저녁 5시에 경찰은 그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몰래 잠복하여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 왕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왕 씨가 체포됐을 때 그는 생각밖에 아주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과 같이 경찰서로 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왕 씨는 2016년 초에 박모 씨와 알게 됐는데 둘은 의사소통도 잘 통하여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사연을 경찰에게 얘기했는데요. 한 번은 왕 씨가 본인의 양말이 구멍이 났다고 하자 박모 씨는 바로 그에게 양말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옷도 선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로 감동받은 왕 씨는 얼마 안돼 박모 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왕 씨는 심지어 돈이 많은 척하며 박모 씨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박모 씨는 왕모 씨가 진짜로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박모 씨는 왕 씨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씨 또한 본인이 힘들게 일하여 번 월급을 박모 씨의 사치품을 사는 데만 거들게 되자 결국 지쳐 둘의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오전 8시에 왕 씨와 박모 씨는 또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박모 씨가 홧김에 본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된왕 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져 박모 씨를 묶어 그녀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떠났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수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왕모 씨는 고의상해죄로 극형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고향을 떠나
수저우에서 생활하며 본인의 실제 생활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있는 남편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왕 씨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 씨는 그녀와 사귀고 싶어 돈이 많은 척하며 박모 씨의 인품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다가 결국 거짓말이 들키게 되어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